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,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시중금리 인상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 완화와 마중물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30조 원, 금융위원회가 50조 원을 소관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융자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자금 9.5조 원,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9.3조 원, 부실 등 취약기업의 제도전을 위한 자금 2.1조 원 등 20.9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5년간 벤처 투자 펀드를 10조 원 추가 조성해서 총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 중기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그나마 좀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정책들을 조금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직접 한번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좋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. 간담회에 앞서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행복한 백화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전시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나선 중소기업 유통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.